내가 시키면은 공바닥에다 푸고 와야지 시키지 않은 짓거리를 또 하고 있어. 최고 나오면 그게 안 되는 것이요. 그새 또 자기 말을 무시하는 사위 때문에 역정이 난 장인. 수지 씨가 중간에서 난처해진다. 복숭아를 수확할 무렵이면 사과 열매가 무거워지기 시작한다. 지금 잘 챙겨야 가을이 풍성해진다. 심어놨다고 저절로 크는 농작물은 없다. 수십 번, 수백 번 공들여 만져준 만큼 크는 것이다. 타고난 성실함에 노하우까지 갖춘 기봉 씨는 과수 농사에 있어선 모르는 게 없다. 사과가 이렇게 뭐 커지니까 이기들 못 오고 밑으로 쳐져버리잖아. 그러면 나중에 돼지가 와서 따먹기도 좋고 공개에게 걷어 올려주는 것이. 공인까지는 아니어도 동네 사람들이 인정해주는 박사는 박사지. 기분이 좋은지 순복 씨가 농을 건넨다. 에, 쌔빠. 뭐? 당신 해주니까 든든하네. 나 혼자 있으면 멧돼지가 나 물어가면 어떡해야? 멧돼지가 집까지 내면 아무리 힘이 좋아도 자네는 못 물어가네. 맨날 내가 한마디 하면 그냥 10마디 주워 먹으면서 그 멧돼지 하나 못 이겨먹겠어? 가족을 먹여 살리기 위해 정말 죽기 살기로 일했다. 그때 손가락을 잃었지만 일을 놓지는 않았다. 아이고, 지난 세월 어떻게 살았는가 잘 기억도 안 나. 어떻게 살았는가. 참말로 인디안처럼 살았어, 인디안처럼. 이게 이거 다 일구는데 그냥 옷도 활딱 벗고 그냥 밤낮 없이 일했지. 맨주먹으로 일군 땅이 66만 헥타르, 2만 평이다. 나이를 먹고 사위가 귀농하면서 일은 좀 줄였지만 부부는 여전히 매일 새벽부터 저녁까지 일을 한다. 오늘은 새벽에 일을 건너뛰었으니 잠시도 쉬지 못하고 기봉 씨가 일을 계속한다. 비옷을 챙겨 입는 걸 보니 방제 작업을 할 모양인데 은근 슬쩍 사위한테 말을 걸어 서먹함을 푸는 기봉 씨. 어이, 박서봐. 네. 윤수 씨 대답 소리도 싹싹하다. 야가식이요? 여기야. 어디 복근자. 사과 봐? 복근자 사과 담용으로 야기해 주고. 장인에게 방제 작업은 빼먹지 말아야 할 중요 과정인데 한창 천연 농약 만들기에 푹 빠진 윤수 씨가 한마디 툭 건넨다. 친환경 그거 한번 써보시는 건 어때요? 네, 그건 안 돼. 그러시죠? 본전도 못 건졌다. 이 와중에도 장인은 가르쳐주고 싶은 것 투성이다. 진딧물 응애, 가수농가에는 굉장히 치매를 많이 주는 게 가래들이. 잘 염두해놨다가 내가 일을 안 해도 그 열심히 생각해가지고. 과수농가에서 방제가 왜 중요한지, 제대로 된 방제는 어떻게 하는 건지 모범답안을 보여주고 싶은 장인 기봉 씨. 사위 보란듯이 당당하게 밭으로 직진했다. 기세 좋게 농약 뿜어대며 나무 사이를 누비는 폼새가 누가 봐도 베테랑 농사꾼의 모습이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 제자리에서 출렁일 뿐 앞으로 나가지 못하는 살포차. 일항을 바꾸려다 바퀴가 빠져버린 것이다. 운전대를 아무리 돌려도 꼼짝을 하지 않고 바퀴만 헛돌고 있다. 나름 진단을 해보니 저 뒷바퀴가 문제 같다. 사위 앞에서 체면 구기기 전에 얼른 빼내야 할 텐데. 바퀴만 건져내면 될 모양이니 넓적한 돌덩이 가져다 괴어놓은 기봉 씨. 그런데 이번엔 앞바퀴까지 빠졌다. 이런 걸 총체적 난국이라고 했던가. 결국 살포차를 버려두고 탈출한 기봉 씨. 포크레인 공투가 와야 저거 잡아빼지. 그러면 때려주면 배관도 없고. 괜히 빼려다 몸 상하느니 돈을 좀 쓰더라도 중장비 도움을 받을 요량이다. 그런데 저기 누군가 어찌 알고 사위가 나타났다. 삽까지 챙겨온 걸 보니 장인차 바퀴가 빠져 제자리에서 출렁거리는 걸 본 모양이다. 한편으론 반갑고 한편으론 민망한 장인 기봉 씨. 자동차 전문가니 오죽이나 잘 알까. 막상 삽질을 해보니 차 아랫부분이 다 묻혀있다. 바퀴 문제가 아닌데요. 바퀴 문제가 아니요.
떠버려서 그 턱에 걸려갖고 안전하게 그 탑으로 파야 소용없어. 안 돼. 내가 이거 그대로 해봤지만은. 에이, 박사마 나도 최고 저 저녁에 차 대라 걸라니까 한마디를 품딱 쥐야지. 어떻게 했어? 반신만은 내버려야지. 그토록 수익을 따지시면서 장인은 가끔 허당 같은 말을 할 때가 있다. 20만 원이면 직장 생활 하신 분들 아실 거예요. 20만 원이 얼마나 큰 돈인지. 사위가 고생하는 것보다 돈을 내는 게 낫다 싶어 말리는 기봉 씨. 그런데 한 근성안의 사위 윤수 씨가 계속 삽질을 하며 살피더니 기어코 술을 찾아냈다. 사람은 체위도 못 나오니까. 살포차 밑바닥 걸리는 돌을 다 치운 뒤 운반차와 연결해 당기겠단다. 사위가 하자는 대로 했더니 거짓말처럼 살포차가 쏙 빠져나왔다. 그런 게요. 기계가 좋긴 좋네. 속프레임 벌리려고 했더니 그래도 하고 보니까 좋네. 기왕이면 약도 어떻게 친환경으로 제 말 딱 들으니까 좋으실 판인데. 안돼. 나는 내 고집대로 갈 거야. 그 틈에 제 생각 말하는 사위나 단칼에 끊는 장인이나 은근히 비슷한 구석이 있다. 사위가 뭐라 하든 갈 길은 간다. 그런데 어째 장인 기분이 크게 나쁘지 않은 눈치다. 그날 오후 사위 윤수 씨가 아로니아 밭으로 들어간다. 윤수 씨는 장인에게 빌린 땅에 아로니아, 뽕나무 등 고부가가치 작물을 심었고 화학농약이나 비료 없이 키우고 있다. 그런데도 실하게 익은 아로니아. 아, 이 노른자가 돌아다니네. 열매에 피해를 줄 만한 곤충은 천연 농약으로 방제할 것이고 피해를 주지 않는 곤충은 공존하려 한다. 올 들어 아로니아를 첫 수확하는 윤수 씨. 약 하나 치지 않고도 잘 자란 열매를 꼭 보여주고 싶은 사람이 있다. 처음에 장인은 이 작물도 아로니아라는 작물도 반대를 하셨고요. 여기다가 또 농약을 또 안 친다고 하니까 더 반대를 하셨어요. 근데 또 이렇게 잘 자라줬으니까 이 정도면 저는 만족해요. 자신이 열심히 해서 성과를 거뒀다는 걸 장인에게 인정받고 싶은 것이다. 이 마음을 누구보다 잘 이해하는 아내 수지 씨에게 아로니아를 보여주는 윤수 씨. 아내가 보기에도 장인에게 인정받을 수 있을 것 같다. 동글동글 아니요. 잘 연구했잖아. 좀 시쳐갖고 장인을 갖다 드리게. 장인 어른도 아내처럼 좋아해주면 좋으련만 특유의 시고 떫은 맛 때문에 생으로 먹기 힘든 열매. 장인의 입맛에 사로잡기 위해 요구르트와 함께 갈아 주스를 만들어준 아내 수지 씨. 빛깔도 예쁘고 맛도 좋은 고급 주스가 탄생했다. 장인은 어떤 반응을 보이실까? 아로니아를 조신하게 들고 가는 윤수 씨 모습에서 걱정과 기대감이 동시에 묻어난다. 세월이 이거 한번 드셔보세요. 뭐야? 저 밑에 밭 아로니아. 아로니아? 네. 방인원이 그렇게 반대하셨던 아로니아. 어느 날 사위가 듣도 보도 못한 아로니아를 심는다 했고 기봉 씨는 당연히 반대했다. 농사 박사인 자신도 모르는 작물을 농사 초보 사위가 키울 수 있을까 싶었기 때문인데. 아우셔. 말은 그래도 장인 표정이 나쁘지만은 않은 것 같다. 벌레 많고 거미줄도 있고 그런데 생각보다 잘 됐어요. 열매가. 맛이 없으니까 거미가 달라들었어. 벌레도 안 달라들지. 자고로 과일은 달아야 한다는 게 기봉 씨의 지론. 이번엔 생과일 맛을 보는데. 아우셔. 아우셔. 나는 맛이. 아이고. 아이들아 막 덮고 쉬고. 그게 아니에요. 그렇게 트집 잡던 기봉 씨가 준 점수는? 벌레도 많고 그러더니 그래도 농사를 잘 지었네. 깨끗하니 새까만 열매도 알맹이도 굵고 잘 지었어. 잘 지었는데 잘 팔아야지 돈이지. 귀농 후 장인에게 처음 듣는 칭찬. 윤수 씨 얼굴에 뿌듯함이 묻어난다.
언젠가는 모든 일에서 장인의 인정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다. 새벽부터 시작된 복숭아 수확을 마치고 선별 작업장이 북적인다. 바쁠 때는 목포에서 직장 다니는 막내 처제가 내려와 도와준다. 선별기 접시에 올라가는 복숭아가 많아야 상품이 많은 건데 빈 접시가 더 많다. 꽃받침 위에 앉을 복숭아도 당연히 많지 않다. 그런데 작황만 나쁘다고 걱정할 일이 아니다. 장인은 어저께 종매가 얼마나 왔대요? 아이고, 속상한 게 바라기도 싫네. 뭐, 아예 안 나왔대요? 그럼 100만 원도 안 나왔어요. 에? 100만 원도 안 나왔어. 100만 원이 안 나왔어요? 전날 넘긴 복숭아의 경매가는 다음날 아침 공판장에서 통보해준다. 그런데 요즘은 복숭아 가격이 낮게 형성되는 모양. 오로지 수확기만 기다리며 1년 내내 농사 지은 건데 작황에 가격까지 좋지 않아 2중 3중고를 겪고 있다. 게다가 오늘 아침은 상품이 되지 못하는 복숭아가 정말 많이도 남았다. 기서 봐라, 기서야. 이거 다 어떻게 한다냐요. 응? 아이, 정품이 안 나오자니 빚으로 다 나와버리고 이거 뭐. 장인의 푸념을 듣던 윤수 씨가 갑자기 어디론가 전화를 건다. 비가 겁나게 많이 나와버렸네. 진짜 많이 나와버려요. 일을 하면서도 전화기를 놓지 못하는 윤수 씨. 서둘러 선별 포장 작업을 마쳐야 다음 과정으로 넘어갈 수 있는데 웬일인지 통 집중을 하지 못한다. 안 그래도 복숭아 값이 시원찮아 걱정인데 사위까지 안 하던 짓을 하니 장인은 자꾸 신경이 쓰인다. 이렇게 경매가가 낮게 나올 때면 윤수 씨는 공판 말고 직판을 시도해보고픈 생각이 더 간절해진다. 게다가 오늘은 상품 복숭아 양도 적어서 공판장에 넘겨봤자 별로 남는 것도 없을 것이다. 62개? 62? 64? 66? 68? 목포 공판장으로 가요? 가야지, 죽으나 살아. 목포에다 팔아야지. 하루 지나면 비품 나올 텐데 그럼 어디다 팔도 못 이어. 공판 외엔 다른 길이 없다고 생각하는 장인. 애써 마음을 다스리지만 허전한 트럭을 보니 또 속이 상하는 모양이다. 옛날 같으면 이런 차를 실파 저오기까지 이빠에 나서 200장, 300장씩 싣고 다녔어. 올해는 그게 다 지나간 옛 영광의 그림자일 뿐이다. 기운 빠진다면서도 사위의 목포행을 챙기는 기봉 씨. 그런 장인을 보는 윤수 씨도 심란하기만 하다. 왕들아! 잘 갔다 와! 이 더위에 왕복 3시간을 다녀와야 한다. 작황도 좋지 않고 가격도 낮고 이럴 때는 오가는 길이 더 멀게 느껴진다. 그런데 윤수 씨가 향한 곳은 목포의 한 중심가. 이 시간이면 공판장에 도착해야 하는데 이곳은 웬일일까? 복숭아 상자를 들고 이리저리 살피는 윤수 씨. 여기 어디라고 했는데. 여기구나. 누굴 만나러 온 길인가 본데. 얼마야? 찾았어? 아, 괜찮아. 지금 산다 사람 있으면 전화해. 내가 목포 내려올 때 가지고 내려오면 되니. 올라가. 전화할게. 공판장과 아무 상관없는 친구에게 복숭아를 팔고 가는 윤수 씨. 윤수 씨가 복숭아를 싣고 목포로 가면 장인 기봉 씨의 저녁은 여유롭다. 유염아! 유염아! 여기 있어? 아이, 나 혼자 놔두고 여기 있으면 어떡해요? 오셔요, 들어오셔. 알았어. 저녁을 먹고 난 뒤 부부가 딸네 집으로 건너왔다. 오늘 박서방 목포 갔는데 잘 도착했나 어쨌나 물어봤네. 아이, 매일 가니란데 잘 가깝지. 나도 운전을 해봤지만은 참 힘들은 자리가 목포요. 보통 거리가 아니요. 아빠 우리 신랑 걱정해 주는 거야? 사위를 걱정하고 있는 그때 걸려온 전화 한 통. 여보세요. 아이고, 진짜 보냈는데 아직 도착 안 되었나 비요? 금방 도착할 거야 아마. 알았어. 아니, 아직 도착 안 했다네. 큰일 났네. 뭐 문제 있는 거 아닌가 몰라. 도착 안 했다고? 아직 안 했다네. 아까 일찍 갔잖아.
한 번도 연락 없이 이런 적이 없었는데 장모는 별별 걱정에 다 든다. 그게 수지야, 전화 한번 해봐봐. 수지 씨가 타는 속을 진정시키며 전화를 건다. 여보세요? 어디야? 목포요. 공판장에서 전화하는데 안 왔다고. 공판장 안 갔어. 아니 그 복숭아 어쩌려고 뭐 지금 공판장을 안 갔어. 몰라. 어? 그거? 조금만 늦어져도 물러버릴 텐데 이 무모한 계획이 뭔지 모르겠다. 장현어린이 어제 공판장 가격이 잘 안 나왔잖아. 많이 속상해 하시더라고. 알았어. 조심히 와. 공판장을 안 갔대. 무조건 사위 편인 장모도 이번만은 사위 생각에 다 동조하지 못할 것 같다. 내가 시키면은 공판장에다 두고 와야지 시키지 않은 짓거리를 또 하고 있어. 최고 나오면 그게 안 되는 것이여. 그새 또 자기 말을 무시하는 사위 때문에 역정이 난 장인. 수지 씨가 중간에서 난처해진다. 목포 시내를 돌며 지인들에게 배달 판매를 한 윤수 씨. 해가 졌건만 아직 판매가 끝나지 않은 모양이다. 전화 통화로 복숭아를 사겠다고 한 친구를 만나러 온 것이다. 아, 근데 이거 갖고 왔어? 100개 주면 돼요? 친구의 소개로 알게 된 슈퍼에도 넣어보기로 했다. 현재 복숭아 시세를 기준으로 양쪽 모두 이익을 볼 수 있는 길을 찾는 두 사람. 난 4천에 15,000원인가 갔다가 말을 했는데 사람 생각이 중요하니까. 제일 큰 애들이 많아. 그러죠. 예. 몇 개나 내려드리면 될까요? 한번 올 때 20개씩 생각하시면 됩니다. 20개, 10개씩. 오늘은 많지 않지만 이런 식으로 인연을 맺는다면 복숭아도 직판의 길이 열릴지 모른다. 내친 김에 인근 식당에서 즉석 홍보 겸 판매를 하기로 했다. 거침없이 비품 복숭아들을 꺼내는 윤수 씨. 못생겨도 맛있는 복숭아라는 걸 증명하고 싶은 것이다. 맛을 보여드리고 맛이 있으면 좀 사서 드시라고. 자동차 고치던 거친 손으로 참 예쁘게도 깎았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양도 넓히고 친환경적으로 마시거나 애들이 벌레도 먹고 새도 먹고 막 그랬대요. 맛이 똑같거든요. 상품하고 한번 드셔보시고. 네, 애들 먹기에도 좀 제가 약을 좀 넓히고 대비를 했으니까 애들 걱정 안 하고 드셔주세요. 네, 잘 먹겠습니다. 네, 한번 드셔보시고요. 네, 네, 감사합니다. 소비자 반응이 궁금해서 자리를 뜨지 못하는 윤수 씨. 아이들도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 과일을 생산해 소비자를 직접 만나 파는 것. 윤수 씨의 궁극적인 목표다. 그나저나 손님들 반응은 어떨까? 장소가 아주 없네. 처음이 어렵지 이젠 말도 잘 붙이는 윤수 씨. 안녕하세요. 제가 귀농한 농부인데요. 제가 복숭아 농사를 지어요. 이게 좀 농약을 좀 들치고 재배한 거라 얼굴이 좀 못났는데요. 맛은 똑같거든요. 맛있어요. 한번 드셔보시고 필요하시면 말씀해 주시면 제가 나중에 내려올. 복숭아 한 입 베어보니 애 어른 할 것 없이 미소가 번진다. 봐라. 감사해요. 신선해. 오늘 새벽에 땄으니 신선은 당연지사. 손님들 반응이 좋다. 공판장에선 팔 수 없는 못난이 비품 복숭아도 인기 만점이다. 두 개 다 넣어드리는 거. 하나만. 둘. 예. 하나만. 예. 감사합니다. 예, 예. 감사합니다. 예, 맛있게 드세요. 예. 감사합니다. 예. 어느새 준비해온 상품은 물론 비품 복숭아까지 판매 완료. 장사 재미가 쏠쏠하다. 밤이 깊었는데 윤수 씨 집에 불이 켜져 있다. 평소 같으면 가족 모두가 꿈나라에 있을 시간. 윤수 씨를 기다리는 중이다. 어? 왜 여기 다 여가 계세요? 아이, 방에서 봐. 공판장 안 들어가고 어디 갔다 와. 갑자기 퇴사이네. 최고 당기면은 그 썩어버리고 그러면 못 팔아먹으면 어떻게 하려고. 혼나면서도 표정이 의기양양한 윤수 씨. 그럼 안 보여서 그래요? 박스당 5,000원씩은 더 내겠어요. 5,000원씩? 네. 보시오세요. 왜? 돈이 한 주먹이네. 장인을 기쁘게 해드리고 싶다는 윤수 씨의 바람이 이루어진 순간 역시 젊은 사이가 달라도 뭔가 다르다.
앞으로는 조금 병행을 했으면 좋겠어요. 직판으로 팔 수 있는 거는 직판으로 좀 돌려서 팔아서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고, 또 아직도 저는 많이 모자라요. 그러니까 장애어린이 뭐 노하우를 아직 많이 빼가야 돼요. 생각을 솔직히 말하는 자리, 장인이 뜻밖의 고백을 한다. 그 자네 그 어른과 좀 섭해. 장모한테는 어머니라고 장인한테는 장인이라고 아버지라고 하면 좀 안 되겠는가? 앞으로 그렇게 불러. 예, 그래야 자네하고 나하고 사이가 더 가까워지니까. 예, 아버님. 알겠는가? 예. 그래, 자, 예. 자, 앞으로 잘하되 예. 내 말 무슨 잘 듣고 예. 예.